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대중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고 싶었고, 지역에서 오케스트라의 대중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스트라 대중화를 꿈꾸는 3년차 지휘자 이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어서 와. 참 이렇게. 연주 얼마 안 남아서 조언 좀 얻으려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과 우연히 이제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보게 되었는데, 연주를 보다가 잠들게 되었어요. 저의 귀를 이제 번쩍이게 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타악기였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라흐마니노프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타악기를 배웠는데, 타악기에는 뭐 팀파니, 마림바, 스네어 뭐 다양한 타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를 전공을 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속되는 부분들? 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하얌 따가다가다 띠라라라 따가다다. 여기는 그냥 두면 갈 거야. 전혀 여기는 본래는 전혀 카덴자만 조심합니다. 네, 방금처럼 하면 카덴자만 다 개수 세워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다양한 교향악단에서 이제 연주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지휘자 분께서 손짓 하나 혹은 눈빛 하나에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모습에 매료가 되어서 대학원의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지휘를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호남권에서 최연소 지휘자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다시 보악보악 할 때 이렇게. 지휘를 처음 이제 제대로 배우게 도와주신 분이기도 하고 저희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휘자에게 필요한 게 꼭 음악적인 기술이나 뭐 이렇게 연주 기술뿐만 아니라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젊은 지휘자지만 앞으로는 제일 좋은 지휘자, 잘하는 지휘자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 저 이제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다 개별 마이크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 타악기만 콘덴서로 가고 나머지는 다 개별 마이크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휘자로서 청년 예술단 오케스트라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2022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뭐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또 문화교육의 발전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레터 P부터 한 번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주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케스트라 단원분들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주를 이끄는 것이 지휘자의 사명이고, 음악가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공연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 모든 순간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 가면은 피우면서 다시 빨라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음 템포 드릴게요. 오케스트라의 매력은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게까지 한 번의 공연을 위해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연주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의지되는 지휘자.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과묵하지만 굉장히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부분도 되게 많고요.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힘써주고 있는 그런 지휘자입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연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박을 제가 올라가는 거라서 또. 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관객분들께서 꽤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청년 예술 오케스트라이고요.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약이 없는 네, 문화생활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선 연주자들이 저희 뭐 눈빛, 손동작 하나하나를 보면서 음악이 만들어지어가는 게 네,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힘이 솟잖아요. 지민은 어떤 상황에도 놓고 싶지 않고 행복을 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생님 여기 닭볶음탕 하나만 주세요. 아 고생했다 진짜. 아, 덥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연주는 너무 좋았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대학을 서로 다른 곳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네, 지금은 서로 같이 음악을 전공해서 연주 있을 때마다 이제 와서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제자님 고생했는데 다리 하나 드시죠? 제가 음악하는 선배님들이 처음으로 여기를 네, 밥을 사줬는데 여기에서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생각이 나서 뭐 연주 있을 때나 연주 끝나거나 뭐 이렇게 친구들이 왔을 때 네, 종종 찾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맛있어. 그러니까 감자가 너무 맛있는데. 꼼꼼히 체크하고 혹시 뭐 이 작곡가는 어떤지 뭐 이렇게 연구하는 모습들 보면은. 이 친구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울푸드는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처음 전주 왔을 때 처음 전주의 맛을 느끼게 해준 음식이고 초심을 다시 되찾고 싶을 때는 항상 이곳에 조금 와서 네,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아, 잘 먹었다. 고생했다. 다음에 또 재밌게 하자. 작곡가의 음악을 현실로 불러내고 네, 연주자의 마음을 아우르는 지휘자로 필모그래피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전북에서도 이렇게 오케스트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꼭 지켜봐 주세요. 뜨고 있어. 오, 잎이 더 초록초록해지고 있어. 땅속의 기운을 완벽히 머금고 있는걸? 6월 탐구생 박지선 인사드립니다. 6월이 무슨 달이겠어요? 환경의 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 탐사에 나서볼까 하는데 무등산, 세계적인 명산이죠. 하지만 그 자락에 더더욱 멋진 생태계를 지니고 이 수많은 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볼까 합니다. 떠나보시죠. 뭐가 많을까? 기운이 느껴져요. 뭔가 습하면서 여기! 평도매 습지! 오, 무등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묵농 습지! 제가 찾던 그 습지 아니겠습니까? 평도매 습지. 그렇다면 오늘 내가 찾아볼 곳은 바로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누구셔요? 깜짝 놀랐어. 나는 뭐 지금 동물 한번 발견을 한 줄 알고. 안녕하세요. 아 여기 관계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 저는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다정 주임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 자연의 향기가 콕 깊숙이 들어옵니다. 에이, 이게 다 평두매 습지의 이 기운인 것 같은데 먼저 소개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저희 평두매 습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형 습지입니다. 산지형 습지이기도 하고 묵논 습지이기도 한데요. 네. 여기 평두매 습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논으로 사용되다가 이제 더 이상 경작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천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습지처럼 조성이 된 그런 곳입니다. 와,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뭐 여기 아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습지가 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5월 13일자로 이제 평두매 습지가 대한민국에서 26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 보존 가치가 인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는 안 해줄 텐데요. 보통 람사르 습지라고 하면 물새에게 중요한 서식처로 이제 인정이 되는 습지를 보통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하는데요. 네. 평두매 습지 같은 경우에는 동식물들의 그 생애 주기에 있어서 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평두매 습지는 우리나라에서 26번째, 광주에서는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는데요. 국립공원공단, 북구청,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온 결과입니다. 도심 속 습지,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습지는 이제 콩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콩팥? 네. 사람의 콩팥이 이렇게 여과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습지도 탄소라든지 오염물질들을 흡수해서 한번 여과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든든합니다. 그렇다면 뭐 두말할 거 있나요? 에,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겠다. 직접 이 습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제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따라만 오세요. 그럼 습지 지킴이와 함께 본격적인 평두매 습지 탐방 시작해볼까요? 들어서자마자 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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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완전 물결이 일어요. 뭐예요? 저런 데가 이제 올챙이들이 숨어 있다가 네. 밑에 숨어 있다가 이제 사람 소리나 이런 진동 같은 걸로 이제 느끼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 올챙이들. 지금 올챙이들이 저를 느끼고 도망을 네. 가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미안하지만 올챙이들아 나 왔어. 우와 우와 난리 우와. 저 난리 났죠. 오, 땅속에서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거 봐 보세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우와 신기해. 아니 그나저나 올챙이가 꽤나 커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올챙이들은 참개구리 올챙이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뒷다리가 나오기 직전이라서 많이 이제 사이즈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개구리 같은 그런 양서류들도 많이 서식을 하나 보네요. 저희 평두매 습지는 그 큰산개구리의 최대 산란지로 알려져 있어요. 큰산개구리? 네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그렇게 큰산개구리 올챙이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제 도롱뇽이나 이런 양서류도 일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 도롱뇽 도롱뇽 말만 들었지. 아. 올챙이들과 인사도 나누고 습지의 핵심인 웅덩이 구경을 마친 뒤 이번엔 풀이 자라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혹시 그 낙지 좋아하시나요? 낙지는 없어서 못 먹죠. 낙지도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낙지 다리처럼 생긴 꽃을 가진 그래서 식물 이름이 낙지 다리예요. 아, 낙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마치 낙지 다리의 형상을 하 그 꽃이 있다. 꽃이 낙지 다리 모양이라고요? 자세히 보니 오 진짜 낙지 빨판 거 닮았죠? 원래 이제 이 낙지 다리가 희귀 식물이에요. 희귀 식물이고 평두매 습지에도 개체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훼손지 복원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자연이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개체 수도 많아지고 서식하는 범위도 훨씬 넓어지게 됐어요.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환경만 뒷받침이 되면은 잘 자라줄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 자라고 있었구나. 2년 전 여름에 쏟아졌던 집중호우로 광주 곳곳에 생채기가 남았었죠. 무등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체 면적 2만 2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습지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중호우로 훼손되기도 했던 평두매 습지. 습지 기능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요. 주임님. 근데 이거 매트가 이렇게 다르게 생겼네요. 이거 왜 울퉁불퉁하대? 지금 밟고 서 계시는 이거는 매트가 아니라 식생롤이라고 하는 건데요. 식생롤?
2020년도에 광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네, 맞아요. 비가 많이 오면서 흙들이 좀 이렇게 쓸려 내려가서 쇄골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걸 방치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물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습지가 습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훼손지 복원 공사를 하면서 진흙하고 이 식생로를 활용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으로 습지 복원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습지 곳곳에 깔리게 된 식생롤. 습지에 물을 가두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친자연 소재인 덕에 수명이 닿으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게 되죠. 자연에만 맡겨두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또 노력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군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럼 조심히 밟을게요. 조심히 밟을게요. 이제는 람사르 습지라는 명예를 안게 된 평두매 습지. 습지의 웅덩이는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인데요. 천연기념물 원앙, 멸종위기 야생동물 담비와 사까지 모두 이곳을 터전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 카메라를 통해 동물들의 생애를 가깝지만 먼 거리에서 돌보고 있죠. 아, 오늘 이 탐구생의 호기심을 완벽 충족해준 것이 바로 이 평두매 습지예요. 예. 아, 이런 가치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평두매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고 앞으로 이제 보존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저희 공단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람사르 습지 지정 기념 평두매 습지 생물 다양성 대탐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오. 평두매 습지가 어떤 곳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존을 해 나갈지 같이 고민하고 좀 이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관심 잘 기울이면서 우리가 궁금해도 마구잡이로 다가가지 않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더욱 소중해지는 습지의 존재. 평두매 습지야, 오래오래 건강해야 돼. 자연의 소중함 가득 충전하고 오늘을 더 특별하게 마무리해줄 무등산 아래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 배고파. 야, 화려하다, 화려해. 야, 이 맛있는 음식들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두매 습지 좀 구경 쫙 하고 배가 고파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채식 위주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음식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음식점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채식을 주 양념, 네. 주 재료로 요리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요리들을 채식으로 좀 약간 변형시켜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뭐 젓갈을 쓴다든지 MSG 뭐 이런 걸 친다든지 하는데 캐슈넛이라든지 뭐 아몬드라든가 대체육을 통해서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맛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찾아주시죠. 대체육으로 만든 고기부터 푸릇한 채소 그리고 양념까지 채식 입문자인 저도 부담이 없었는데요. 첫 시작은 가볍게 두 그릇으로 해볼게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은 챙기고 맛까지 싹 잡은 와 이런 음식이라면 저 오늘부터 채식주의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 종류 다양한 것 좀 보세요. 저는 뭐니뭐니 해도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이 대체육, 콩으로 만들었다는 이 음식의 정체. 진짜 이걸 누가 콩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어요? 일단 분명히 육즙이 느껴지는데 지금? 양념까지 같이 더해져서 그런지 진짜 맛있는데요? 어머, 나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발걸음인 채식. 육식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죠. 소중한 이 생태 자원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채식까지 마무리를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한 만큼 작지만 이 소중한 실천 한 번씩은 도전해보시는 거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고 아주 즐겁다고요.
평도매 습지를 직접 보니 그 가치가 더 생생하게 피부로 와닿았는데요. 습지의 소중함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까지 함께 일깨워 보자고요. 사랑한다면 아껴주세요. 인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형물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돈된 자리에 앉아서 흙을 딱 잡았을 때 네. 그게 반이거든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양이와 사람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 그런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저와 또 다른 저와의 관계 그런 관계에 집중하는 작업들을 지금 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흙으로 조형 작업을 하고 있는 김지숙입니다. 대부분의 조각 작가님들은 형태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갈라서 안에 흙을 파낸 다음에 다시 접합을 해서 구워내는 방법을 선호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밑에서부터 흙을 쌓아 올려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에가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부작위는 그래야지 마르는 과정이나 가마 안에서 이제 소성을 할 때 이게 깨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저는 흙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형식으로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흙이라고 하면 일단 따뜻하잖아요. 이 흙을 만질 때 그 기분도 똑같아요. 어릴 때 흙장난하는 것처럼 너무 신기한 건 이제 이 가마에 이 아이들을 완성을 해서 가마에 구워내면 이제 완전히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한 번씩 꺼낼 때가 있거든요. 꺼내면 온기가 남아있잖아요. 걔네를 한 번씩 이렇게 품에 안고 있어요. 그럼 정말 사람 같아요. 아, 너무 따뜻하고 근데 그 온기가 식어도 흙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따뜻함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인형을 본인으로 생각을 하실 때가 제일 기뻐요. 한 분께서 그 설치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한참을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그냥 나 같애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형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자기를 계속 투영해서 보는 거죠. 다들 이제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굉장히 고달픈 삶도 있었을 거고 사랑이 충족했던 삶도 있었을 건데 나이가 들어서 저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본인을 투영해서 자기로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신경을 써야지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호천사라든가 아니면 그 고양이와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에서 이루어지는 뭐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어떤 고양이를 의인화한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서 이제 그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작업들이 중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슬프다는 얘기를 한 두 배, 세 배를 해야지 상대방은 그걸 슬프다고 받아들일 것 같아서 감정 과잉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을 오히려 빼는 게 더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또 넘어서다 보니까
나도 만들기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한 작업이 이제 주가 된 거죠. 그만큼 제가 작업을 하면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서 편안한 작업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순천에서 작업을 했을 때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나 잘해요. 나 이런 거 잘해요. 봐주세요. 다른 사람이 할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집약을 해서 그런 전시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시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관장님께서 제목을 지어주셨거든요. 푸른 자장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장가가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엄마가 아이한테 들려주는 노랫소리가 자장가인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어떤 편안함을 담은 작품들로 이번에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친구는 굉장히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인형은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삶이랑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해서 만든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이렇게 어떤 형태만 보지 말고 제가 거기에 작품에 담았던 어떤 감정을 투영해서 본인의 모습을 투영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적으로 뭐 유명해지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은 아예 없고 뭐 그냥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면 됐다. 고생했다. 한 수십 년 여기 있다가 그냥 정성을 쏟았던 만큼 요거 하나 건졌다 하는 작업 하나 하는 거. 강원 특별자치도와 일본 도토리현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로 닫혔던 뱃길이 2년 만에 열리면서 제가 오늘 그 기념으로 일본 도토리현의 뱃길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가 한 진짜 70년은 더 넘어 보이는, 100년은 돼 보이는 되게 오래된 식당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약간 어묵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맛있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집은 몇 년 정도 됐어요? 100년 이상은 넘은 게 맞고요. 네. 근데 영업 자체는 1950년대 정도로 51년 정도? 그리고는何ですか? 順番にこう並んでおりますので お好みでお召し上がり もちですか? もちです 여기는 떡이래요. 그래서 떡이 종류별로 여기 보면 뭐 당근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녹차 맛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맛별로 넣어서 먹는데 이걸 또 너무 오래 넣어서 먹으면 퍼진다고 7초 정도 그렇게 넣었다가 빼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어요. 찰떡으로 떡국 먹는 느낌? 뭘 찍지 않았는데 간이 다 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보시면 되게 쫀득쫀득해서 입 안에서 되게 막 달라붙는 느낌? 원래는 고기가 없이 떡만 나오는 메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쪽에 또 고기가 좋다고 해서 시켜봤거든요. 그새 또 이렇게 익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고기 지방에서 좀 버터 같은 느낌도 나고 여기 고기 진짜 맛있어요. 우와! 와, 여기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요. 오, 신기하다. 와. 드실 ください. 일반 커피랑 맛이 또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맛도 약간 직원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향미가 더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설탕 대신 이렇게 단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 팥에 약간 포슬포슬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커피에 더해져서 커피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어요. 팥 넣은 커피는 진짜 처음 봐요. 근데 괜찮네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클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이게 다 모래로 만든 거래요. 무너지거나 하진 않나요? 展示してる最中崩れることはないです。ただ、作ってる最中に壊れることはよくあります。 그럼 전시가 다 끝나면은 이 모래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무너뜨리시나요? 土木会社の方というか、ショベルカーとかで壊しますね。 아까워라. 저 이거 아까워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눈으로 다 담고 가야겠어요. 여기는 왠지 되게 조심조심 돌아다니게 돼요. 보시면 벽돌 하나하나도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와, 안전바가 없어. 지금 여기는 빅토리안 모래사구를 가고 있는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사구 리프트입니다. 모래사구 리프트.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와, 사막 같아. 우와, 모래가 진짜 고와요. 오, 오. 너무 좋다. 저기 바다 보세요. 저 이제 파도가 이제 보여요. 이제 해도 니엿니엿 넘어가고 지금 바다에 이렇게 해가 같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바다색이랑 노을이랑 너무 예뻐요. 짜잔. 전 지금 유카타를 입고 다이젠산 중턱에 있는 한 온천 호텔에 와 있습니다. 일본 하면 또 온천욕이 유명하니까 제가 한번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실까요? 히노키탕 앞에 와 있는데요. 노천탕이 또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벌써 지금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나고 약간 히노키탕 그 향이 나요. 그 향도 나면서 되게 산 중턱이라 그런지 공기도 좋고 역시 피로엔 온천이 최고입니다. 우와. 일단 화강암 탕이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혼자서 되게 오롯이 즐기는 느낌이 나고 히노키탕은 조금 더 크지만 그 히노키 편백나무 향이 나면서 또 되게 다른 서로 다른 느낌의 힐링을 줍니다. 화강암의 기운이 느껴져서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나의 작은 일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뜬게 무색하게 어제와 같은 오늘 나가고 있기는 한 걸까?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더 불안함이 따라와. 그럴 땐 생각해 이건 다 그림자야. 밝은 데만 생기는 거야. 와, 덥다 덥다 너무 덥다. 와, 이렇게 더울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확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기분 시원하게 쫙 녹여줄 그런 시원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음식을 사 먹지 않겠다 이거죠. 예, 직접 배워서 만들어 먹겠다 이겁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속 시원해지는 음식이 필요한 요즘 여름철 별미, 저는 사 먹지 말고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요리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 명인의 여름 밥상을 집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별미 만들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산을 대표하는 한식 명인 박경래 명인을 소개합니다. 누가? 저 이름은 정윤서예요. 네, 정윤서? 네. 아, 정윤서가 와 왔는 거. 삼촌이랑 같이 요리 배우러 왔어요. 근데 음식을 좋아하고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잘 한번 해봅시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어떤 음식을 저희들한테 해주실 겁니까? 이 폭염도 시작됐고 너무 날씨가 덥거든요. 그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콩국시, 콩국시하고 빈대떡, 바깥에는 바삭바삭, 속은 촉촉, 으고고 맛있어요. 우리 아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또 이제 두부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네. 에? 토스트요? 어, 토스트. 그 두부로, 두부로 토스트를 만든다고요? 어, 첫 번째 요리는 빈대떡입니다. 재료가 왜 이렇게 많아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 집에 있는 거예요. 불린 녹두 100대를 갈아 만든 반죽에 굵게 썬 돼지고기와 묵은지, 그리고 다진 마늘, 양파, 고사리, 생숙주 넣어 섞어요. 잡쌀 가루. 가루 이제 요 아버지 숟갈로 세 숟갈 넣었어요. 네. 자, 이제 맛있게 구울 차례. 식용유 한 국자 두르고 반죽을 얹으면 맛있는 소리 들리시죠? 노래 갖고 이제 둘이서 사살 해봐. 잘 자, 보고 하나. 잘 보고. 하나. 자, 빈대떡 맛있게 굽는 꿀팁은요, 도톰하고 작게 꼭 기억하시고요. 간장이고, 요거는 매실 넣겠어. 파. 달큰한 양념장까지 만들면 겉바속촉 빈대떡 완성입니다. 노릇노릇 참 맛있게도 생겼죠. 두 번째 요리는 어린이 입맛 맞춘 두부 토스트. 살짝 얼린 두부와 달걀, 치즈, 햄, 토마토 준비하고요. 요거는요, 이거든요. 기름 있고 이런 게네. 요걸 한번 삶아줘야 돼. 네. 네, 불 끌게요. 불 끄갖고 요래 근지 넣고. 엄마 잊어버렸다. 상추를 좀 뜯어와야 된다. 네? 상추를 상추. 저희들이 뽑아야 돼요? 아, 뽑아야지. 그럼 누가 갈까? 그럼 내가 갈까? 그게 어디 있는데요? 앞에 밭에 있다 가보소. 상추 맛있다. 아, 다 신선하다 신선하다.
자, 어떤 거 뽑아볼까? 일단 윤서야, 삼촌이 지금 허리가 안 좋으니까 네가 한번 뽑아봐라, 뽑아봐라. 윤서야, 조금만 더. 중간에 게 좋다. 그래. 그거. 그렇지, 윤서야. 잘했어! 윤서 잘한다. 마음에 들었어, 윤서. 우와, 상추를 뽑았네, 윤서가. 잘했어. 다녀왔습니다. 네. 선생님, 아, 이거 상추가 아니라 배추인데. 네, 너무 큽니다. 이거는 로메인 상추라고. 네? 이게 쌈쌈무도 아삭아삭하고 우리 토종 상추도 좋지만 이것도 참 맛이 좋아요. 상추까지 재료 준비 완료. 요리 시작합니다. 먼저 달걀을 풀어서 해동한 두부를 푹 담갔다가 노릇하게 구워주는데요. 이 두부가 빵을 대신할 재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구운 두부에 상추, 햄, 토마토. 치즈, 토마토 얹고요. 토마토 제일 좋아합니다, 선생님. 오, 이거 두부 가지고 괜찮네, 이거. 집에서 이거 건강식이네, 완전히. 자, 이렇게 두부 토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요리, 여름철 별미 대표주자 콩국수입니다. 소면과 삶은 백태, 오이 준비하고요. 우리 세 사람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게 동전에도 여기 몇 인분이겠나? 1인분. 1인분. 면은 붙지 않게 차르르 펼쳐서 넣고요. 윤서 콩국수 좋아하나? 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네. 그럼 오늘 먹어봐라. 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찬물 조금씩 구워가며 소면을 삶습니다. 이 콩은 절대 불리면 안 됩니다. 딱 13분, 10분 뜸들이면 딱 맞아요. 믹스기를 갈아놨어요. 어제는 막 믹스기가 너무너무 잘 나온다. 맷돌로 해야지 그게 맛이 나는데, 선생님. 그럼 다음에는 내가 샘을 위해서 맷돌 하나 사놓을게요.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입방정을. 아, 쏘리. 삶은 소면은 흐르는 물에 씻는데 전분이 남지 않게 박박 문질러야 합니다. 윤서야, 어때? 잘 익었어? 잘 삶은 소면 1인분씩 그릇에 담고 오이 고명 얹은 후 고소한 콩국 부으면 완성입니다. 크, 보기만 해도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모두 캡처 준비하시고요. 여름철 별미 레시피 총정리입니다. 저장해 놓으셨다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끼 선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사한 여름철 별미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저 지금 콩국수하고 그리고 두부 토스트, 빈대떡 이 세 가지로 오늘 예, 저희들이 뭐 정신없었지만 좀 옆에 조금 거들어 드렸어요. 예, 아유, 잘했어요. 예. 이 재료 손질이라든지 그 가짓수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그냥 간단히 끝났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내가 잘할게. 아, 예, 나도 잘하고, 쌤도 잘하고. 예. 그러면은 뭐부터 먹어봐야 되나요? 자, 요거부터 먼저 먹어보세요. 두부 토스트. 빵의 식감을 내기 위해 얼린 두부를 사용한 토스트. 사실 재료만 봐도 맛없기 힘든 요리거든요. 아삭한 로메인 상추 식감까지 느끼며 한입 크게 시식을 해봤습니다. 이게 짜지가 않네. 안 짜야지. 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좋겠다. 이만요. 그냥 먹는 게 낫네. 맛있네. 아, 이거 맛있구만. 너 어떠네? 저는 이제 삼촌이 먹어도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고 치즈의 짭짤함이 두부의 고소함을 잡아주세요. 다 딱 잡아서 딱 어울려요. 야, 요새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삼촌이 뭐가 되냐. 삼촌도 그 얘기 하려고 했지. 담백한가 아삭한가 신선이 느껴진다. 프레쉬하다. 이거라고 삼촌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윤서야, 삼촌한테 양보 좀 해줘. 이번엔 빈대떡을 맛보겠습니다. 윤서와 제가 열심히 구운 빈대떡을 양념장에 콕 찍어서 한입 해봤는데요. 유 선생님, 그 재료를 손질할 때 그 크기가 근성근성했던 게 신현수네. 네, 씹는 딱 식감이 있네요. 맛이 어때? 맛있다. 아삭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던 야채들이랑 콩이 진짜 담백하고 고소해요. 윤서야, 적당히 좀 하자. 삼촌 그 얘기 한다고. 윤서야. 자, 오늘 밥상의 활용점정.
여름철 대표 별미 콩국수입니다. 더위를 가시게 하는 시원함과 속이 부대끼지 않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콩국수. 그래서인지 어른 입맛에는 아주 딱인 음식인데 콩국수를 처음 먹어본다는 우리 윤서 입맛엔 과연 잘 맞을까요? 전 군대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초삼인데 뭐 콩국수 맛을 알아요. 우리 나들은 뭐 라면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하지만 야가 우리 나이쯤 되면 콩국수 좋아한다. 명희님 잘 배우고 잘 먹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오늘 대접도 너무 잘 받았고 저희들이 도움이 안 돼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명인의 밥상 예 저희들이 한수 배웠거든요. 예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 콩국수 여름에 입맛 없고 밥맛 없고 이럴 때 땀 주시 흘리고 이럴 때 이게 밭에 소고기라잖아. 요리해놓을 것부터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오늘? 저 처음에는 살짝 긴장되고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한번 만들어보니까 재밌고 제가 만든 걸 한번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고 또 한 개의 추억이 쌓아진 것 같아요. 윤서야. 네? 삼촌이 할 말이 없잖아. 자 오늘 밥상 레시피 잘 보셨죠 여러분? 예 뭐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예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명인의 밥상 다음 메뉴 귀엽게 주십시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렇게 보니 요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한식 명인의 밥상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레시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직접 만든 여름철 별미로 더위를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